존엄과 위상이 온 세계에 힘있게 떨쳐지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국제적 지위가 나를 따라 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로비치 보진다카의 초청으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4월 24일 새벽 전용 열차로 조국을 출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 존엄 높은 사회주의 국가로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고 세계의 평화 번영과 나라들 사이의 친선 단결을 위한 줄기찬 대찬종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오랜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러시아 연방에 대한 첫 방문의 길에 오르시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뜨겁게 바래워드리면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은 령도자 동지께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부디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했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환송 군중들을 향하여 오래도록 선조어 주시며 사랑하는 전체 조국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평애 동지, 오수영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영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류군대장 리용길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성원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조로 친선 역사의 갈피마다에 명력히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오늘도 유유히 흐르는 추억 깊은 두만강. 4월 24일 아침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러시아의 국경역인 하산을 통과하시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조로 친선인 연대기들마다의 아로 새겨진 뜻깊은 추억들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하산역. 우리나라 국기와 러시아 연방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하산역에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안내해드리기 위하여 내려온 러시아 원동 및 북극발전상 알렉산드르 고즐로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 러시아 연방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김영준 동지와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조석철 동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차에서 내리시어 영접 나온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어린이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삼가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 화려한 민족 의상을 한 러시아의 여성이 풍수대로 빵과 소금을 드렸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역사의 응접실에서 영접 나온 러시아 연방 간부들과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러시아 원동 및 북극발전상 알렉산드르 고즐로브를 비롯한 영접 간부들은 푸틴 대통령 각하께서 김정은 동지의 이번 방문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자기들을 국경역에까지 파견했다고 하면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첫 방문은 전통적인 조로 친선의 요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용도자 동지께서 이번 방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 것을 진심으로 축원했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국경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선인민에 대한 러시아 인민의 열렬한 친선의 정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러시아 정부와 인민들의 극진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는 핫산역을 떠나 원동의 대지를 누비며 울라지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를 맞이하는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연해 변강의 항구 도시 울라지보스토크. 러시아의 원동 지방 남부에 위치한 울라지보스토크 시는 백수십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동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입니다. 울라지보스토크 역전 광장에는 러시아 연방 무력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18시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가 울라지보스토크역 구내에 들어섰습니다.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울라지보스토크역에서 러시아 원동 및 북극 발전상 알렉산드르 고즐러브, 러시아 외무성 부상 이고리 모르글러브, 연예변강 장관 올레그 꼬지미아코, 우리나라 조지의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 알렉산드르 마찌고라가 영접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연방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역전 광장에 나오시자 러시아 연방 무력 육해공군 명예비병대 대장이 영접 호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와 러시아 연방 국가가 장중하게 조합됐습니다.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 무력 육해공군 명예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탁월한 정치 실력과 비범한 병도로 세계 정치계를 뒤흔드는 특대 사변들을 연이어 일으키시어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으시는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이어 육해공군 명예비병대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영접 나온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숙소로 향하셨습니다. 조로 친선 관계사의 특기할 분열의 자옥을 새겨가시는 최고 용도자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울라지보스토크의 거리마다에 뜨겁게 구비쳤습니다. 조선 러시아 친선의 고귀한 역사를 새 시대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최고 륜교자동지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이번 방문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지고 공고화되는 서로 친선의 또렷한 과실로서 두 나라 인민의 크나큰 기쁨으로 되고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신 경야는 최고 륜교자 동지를 숙소의 청우번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륜교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숨결과 체취가 역력히 오려있는 여기 러시아 땅을 밟고보니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관심을 돌리시며 품들여 마련해 오신 전통적인 조로 친선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울라지보스토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조로 두 나라 최고 륜교자들의 역사적인 첫 상봉의 시각은 다가왔습니다. 울라지보스토크 시의 곳곳에는 이날의 상봉을 취재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과 군중들이 운집돼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륜교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보친가카와 상봉하셨습니다.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새 시대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을 공식 친선 방문하신 경야는 최고 륜교자 동지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보친 대통령이 따뜻이 영접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진 대통령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최고 륜교자 동지께서와 부진 대통령 각하는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부진 대통령은 경야는 최고 륜교자 동지께서 뿌리 깊은 두 나라 친선의 강화 발전을 위해 러시아 연방 방문의 첫 자욱을 새기신 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륜교자 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의 지도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지도 간부들은 조로 친선의 연대기호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 발전시켜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륜교자 동지에 대한 높은 존경과 신뢰정을 안고 륜교자 동지의 러시아 연방 방문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우진 대통령 각하는 우리 수행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 친선 협조 관계는 오늘 두 나라 최고 륜교자들의 깊은 신뢰와 유대 속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로 두 나라 최고 륜교자들께서는 회담장에 세워져 있는 두 나라 국기들을 배경으로 또다시 뜻깊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상당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보진각하 사이에 단독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보진 대통령 각하는 진선적이고 호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형편을 경고하시고 호상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 친선 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셨으며 당면한 협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셨습니다. 또한 국가 건설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셨으며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 나가기 위한 솔직하고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서로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께서는 이번 상봉과 회담이 오랜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제2차 조미순회 회담 이후 불안정한 조선반도 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됐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평가하셨습니다. 담화는 격이 없는 친근한 감정 속에 오랜 시간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보진 대통령 각하는 역사적인 첫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 친선의 묘대를 일충 강화하셨습니다. 단독회담을 마치신 후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와 보진 대통령은 친교를 더욱 두터이 하시며 회담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보진 각하와 회담하셨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영호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외무성 제1부상인 최선희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 정부 부수상 겸 원동균방구 조제 대통령 전권 대표 유리 뚜루뚜네브, 대통령 행정부 부책임자 겸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피스코브, 대통령 대외정책 담당 보좌관 유리 우세코브, 교통상 예브게니 짓더리후, 원동 및 북극발전상 알렉산드르 꼬줄러브, 동력성 부상 아나톨리 야놉스키, 러시아 철도 주식회사 총사장 올레그 벨로저러브, 우리나라 조제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가 참가했습니다. 석상에서 보진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청을 수락하시고 러시아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러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보진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친선적인 린방인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번 상봉이 조로 관계 역사의 변함없는 흐름을 재확인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전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특별히 중요한 계기로 됐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고귀한 전통을 이어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조로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는 것은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응당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선배 령도자들의 뜻을 받들어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선송기를 열어나갈 결심을 표명하셨습니다.
회담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 협조를 가일층 확대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하여 토의되었습니다. 두 나라 최고 领导자들께서는 최고위급 상봉과 접촉을 포함한 고위급 외왕을 강화하며 두 나라 정부와 국회, 지역, 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 협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쌍방은 서로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두 나라 사이의 호혜적인 경제무역 관계를 보다 높여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 정세 추이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서로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여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잘해 나가기 위한 반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순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 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좌우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앞으로 서로의 리해와 유대를 더 밀접히 해나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협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시었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었습니다. 쌍방은 호상 관심사로 되고 있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일뜻 깊은 상봉과 회담에서 합의된 정신에 기초하여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 친선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실 의지를 담아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께서는 굳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푸틴 대통령 각하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로저 친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자신과 러시아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예정을 담아 특별히 마련한 선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 각하가 귀중한 선물들을 품들여 준비한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와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을 지지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바라시며 성의껏 마련하신 의미 깊은 선물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환영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각하께서 성대한 위원회를 차렸습니다. 위원회에는 우리 수행 간부들과 수행원들, 러시아 연방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과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영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으며 러시아 측 지도 간부들과 관계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 각하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로 친선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을 우렁찬 박수로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기원회에서는 푸틴 대통령 각하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신 김정은 동지와 조선의 모든 보트를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두 나라 친선의 역사와 선대 선용들의 뜻깊은 상봉들을 감히 깊이 추억했습니다. 지난해에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두 나라 외교관계 설정 70돌수를 뜻깊게 기념했다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안정돼 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조미대화 실현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호상 협력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와 모든 관심 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번영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담례 연설을 하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 각하께서 친절히 초청해주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뜨겁게 환대해주고 있는 데 대하여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두 나라 인민은 일찍이 지난 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 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굳게 결합되었으며 영영한 붉은 군대 장병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돈피를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영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는 연대와 세기가 바뀌어도 조선 해방의 성스러운 위협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러시아 인민의 아들 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군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푸틴 대통령 각하와 조로 친선 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시면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이 푸틴 대통령 각하의 정력적인 경도와 완강하고 굳센 의지를 받들어 내외의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 각하의 줄기찬 경도 밑에 러시아가 반드시 강력하고 존엄 높은 위대한 나라로 부흥 번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셨습니다. 친선의 정 흘러넘치는 즐겁고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환영연애. 처음으로 면목을 익히고 친분을 나누는 이 만남이건만 오랜 세월 간직해온 우리의 정은 더욱 뜨거워 그 반가움과 뉴다른 격정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운 피를 다 바친 고귀한 우정이 있어 수십 년 세월 련년이 이어져온 두 나라 인민의 친선 단결, 지심 깊이 뿌리내린 거목과도 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로 친선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 없으리라는 것을 이 시각 연회 참가자들은 더욱 깊이 간직했습니다. 연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여 러시아 예술인들이 성의껏 준비한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놀이와 춤을 안고 여기 울라지보스토크로 달려와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흠모의 정을
공연 종목마다에 담아 감명 깊게 펼쳐보인 예술인들. 우리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러시아 민족군위군 아카데미아 협주단, 크렘린 발레무용극장, 국립아카데미아 볼쇼이극장, KF 보노마린 꼬명칭, 크라스노다르 피라모니 합창단 등 관록 있는 예술단체들이 출연한 공연 무대에는 러시아 미녀들인 살인문, 검은 눈동자, 젊은이들 말을 풀어주라와 노래와 춤, 러시아 시장, 기악곡 칼춤, 러시아 춤, 조선 무용 부채춤, 발레 무용 소백조춤, 무용 광대춤 등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특색 있는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다채로운 춤 열동과 풍부한 성량, 독특한 예술적 기량으로 러시아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과 민족적 정서, 열정과 기백을 훌륭히 보여준 공연은 이름 있는 예술단체들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로 친선의 정이 뜨겁게 넘쳐 흐르는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 출연자들은 열정적이며 진정에 넘친 공연을 통하여 조로 친선의 새로운 연대기구에 불멸의 자욱 새겨가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러시아 인민의 다없는 감사와 흠모 예정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공연은 친선의 노래 모스크바 평양으로 마감을 뜻깊게 장식했습니다. 선대 령도자들께서 물려준 고귀한 유산인 조로 친선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시켜 나갈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을 절감하기 위한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와 부진 대통령 각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수련자들에게 옷바구니를 전하시고 감사의 뜻을 표하시었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친선적인 러시아의 벗들이 열렬하고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상봉의 시간은 길지 않았어도 진실한 우정과 우의를 맺으시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더 깊이 간직하신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께서는 두 손을 굳게 잡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부진 대통령 각하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뜨거운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호상 뒤에와 신뢰에 기초한 조로 친선의 귀중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의 훌륭한 친분 관계가 있어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역사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첫 방문으로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이어주시고 저로 친선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4월 26일
태평양 함대 전투 영광 기념기를 찾으셨습니다. 기념기 앞에는 러시아 연방 무력 륙해공군 용예비병대와 군합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태평양 함대 전투 영광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셨습니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조국을 위한 싸움에서 희생된 영웅적 군인들에게 김정은이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영하게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화한 진정이 있은 다음 애국가가 주합되고 명예비병대의 분열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날 연예병단 장관 올레그 꼬지미아코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를 위하여 연예병단 장관 올레그 꼬지미아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2년 8월 원동 지역을 방문하시던 나날에 몸소 다녀가신 울라지보스토크 시내의 레스나야 자인가 식당에서 뜻깊은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식당 정문에 모셔진 위대한 령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적 현판을 보시면서 형제적 러시아의 연예병강 보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정이 간직하고 오늘도 길이 전해가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오찬에서는 연예병당 장관 올레그 꼬지미아코와 외무상 리용호 동지가 축비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조로 두 나라 최고 용도자들의 심원한 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 친선협조 관계를 전략적 견지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해 나가며 두 나라 인민들의 불패의 친선 단결을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를 피력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연예병강 장관이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역사적인 이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연예병강 일꾼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어 뜻깊은 칭피를 남기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오찬은 따뜻한 친선애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연예변강 일꾼들과 레스나야 자임가 식당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뜨거운 환성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울라지보스토크 역전 광장에는 러시아 연방 무려 륙해공군 명예비병대와 군악대가 정열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무력 륙해공군 명예비병대 대장의 보고에 이어 우리나라 애국가와 러시아 연방 국가가 장중하게 주합되었습니다. 육해공군 용예비병대의 군렬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방문의 나날 면목을 익히고 친교를 맺은 중앙과 지방의 여러 간부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 각하와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각별한 관심과 극진한 환대 속에 러시아 연방에 대한 방문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훌륭한 인상과 친선의 정을 안고 귀국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환성 간부들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역사적인 첫 러시아 방문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고 조로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형제적이며 친근한 러시아 벗들의 뜨거운 반려움을 받으시며 두 나라 인민의 친선 단결 사이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요소 깊은 도시 울라지보스토크를 출발하시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귀국에 앞서 26일 소로 국경 지역인 하산에 위치한 로저 친선각을 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러시아 원동 및 북극 발전상 알렉산드르 고졸로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맞이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저 친선각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협력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두 나라 친선의 상징인 로저 친선각을 잘 꾸리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러시아의 봇들은 김정은 동지의 이번 방문으로 하여 전통적인 로저 친선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러시아 연방 방문 성과를 다
다시금 열렬히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방문의 나날은 조로 친선의 소중함을 다시금 세교하는 잊지 못할 나날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최대 성의를 다해준 푸틴 대통령 각하께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시었습니다.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환송 나온 러시아 간부들의 따뜻한 파리움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인민들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향하시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4월 27일 새벽 전용 열차로 귀국하셨습니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역군에 달려나온 함경북도 안의 인민들은 끝없는 격정과 설림으로 가슴 끓이며 최고 령도자 동지를 뵈올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타신 전용 열차가 역군에 서서히 들어서자 최고 령도자 동지 안녕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온 온 나라 인민들의 연하 같은 흠모의 마음과 한없는 그리움이 분출하여 만세 소리가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자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강대하며 자력으로 승승장구해가는 위대한 나라 불패강국으로 빛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남녀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환영 군중들은 자주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주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과 후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불멸의 대외활동 목적을 이룩하시고 조국에 무사히 돌아오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영접 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온 세계가 칭송하는 세계의 위인을 높이 모신 위대한 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긍지 강산에 세차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외국 방문의 나날 언제나 잊으신 적 없는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는 최고 령도자 동지. 자나깨나 불타는 그리움을 안고 원수님을 온 몫으로 따르며 걸음걸음 순결을 같이해온 전체 조국 인민들에게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따뜻한 귀국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가열층 발전시킨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언. 이것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오래고도 긴밀한 조로 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더욱더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의 사변으로서 조로 친선의 단결 역사에 빛나게 기록될 것입니다.